맵에 표시되어 있는 그림만큼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지원 쪽에 매 턴에 이제 어떤 라운드 때 어떤 유닛이 어느 지역에 나오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지정된 그 라운드에 지정된 지역으로 나오게 되고요. 네. 남궁 같은 건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지원할 때 이 유닛은 주사위를 굴려서 1-3일 때는 또 하고 4-6일 때 나오는 지역이 틀려져요. 그 지역이 여기랑 중에 하나를 나오는데 네. 숫자가 높으면 여기로 나오고 낮으면 여기로 나오죠. 그래서 이쪽 나오면 약간 유리하죠. 유리하다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해리스버그에도 처음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으로 나와요. 아,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만 잠깐 나왔다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시기고요. 그리고 남궁은 그렇고 북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골고루 나오죠. 이쪽으로 지원이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오더 디스크예요. 이거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오더를 내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더를 무조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커맨드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2부터 5까지 써져 있는 블럭이 두 개씩 총 8개가 있어요. 이거는 비공개로 안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내 턴에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하나는 이 커맨드 블록을 맵에 놓는 거, 안 보이게 이렇게 놓게 되죠. 이렇게 놓는 게 있고 또는 이 오더를 이 커맨드 블록이 있는 위치에 놓는 거 또는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다 빼는 거,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. 내 차례 때. 그래서 내가 국군이 이 10개의 오더 디스크 없을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이걸 놓든지 이걸 빼든지 여기 있는 곳에 이걸 놓든지.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이 오더 디스크가 몇 개가 최대치 들어갈 수 있는 블럭인, 이 지역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블럭이라는 의미하죠. 그래서 여기다 놨다면은 상대편은 모르지만 다섯 개까지만 놓을 수 있고요. 빼는 시점에 이제 상대에게 보여주고 빼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빼는 시점에 이게 꼭 다섯 개가 꼭 안 차도 뺄 수 있죠. 근데 중간에 뭐 하나만 놓고 이렇게 빼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그런 식이고요. 그래서 이 오더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렇게 놨다. 이제 오더를 다음 차례 때 뭐 하고 오더를 제가 내리면 오더를 내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다 놨을 경우에 오더를 했어요. 그러면 이 오더 디스크를 놓은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 중 하나를 활성화시켜서 네.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닛이 한 오더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의미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놓으면은 이 지역 중에 네 번의 오더를 받을 수 있는 블럭이란 뜻이죠. 이것은 빈 지역에도 놓을 수 있고요. 아군이 있는 지역에도 놓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적군이 있는 지역에 놓을 수는 없고요. 또 이런 데도 놓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지역에. 근데 이 커맨드 블록은 놓으면 상대편이 만약에 이 지역을 점령했다. 그럼 얘는 그냥 제거돼. 그냥 이렇게 빠져. 뺀 거랑 똑같이 돼. 내가 자의로 뺀 게 아니라 이제 타의로 빠지는 거. 지역이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 턴이 되면은 이 아까 말했던 명령을 내리거나 커맨드 블록을 넣고 빼는 일을 하게 됩니다. 페이즈 자기 이제 전체 그 라운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는 뭐 첫 턴에는 그런 게 없는데 두 번째 턴부터는 이제 하는 게 여기 증원을 먼저 하게 되죠. 가장 먼저 증원을 하게 되고요. 증원을 뭐 지역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지역에 증원이 되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뭐 명령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오더를 쓰지 않아도 돼요. 자기 차례가 되면 뭐 여기 있는 것도 빼고 뭐 여기도 다 빼놓을 수 있어요. 근데 빼놓는 기준은 스택 제한이 4잖아요. 4가 넘게는 나올 수가 없겠죠. 이리 갔다 한번 나온 것은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계약이 있고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길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얘는 이제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. 화살표 방향으로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했으면 이제 지난 턴에 이거는 이제 오더를 다 썼을 거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채워야 되겠죠. 네. 개수만큼 이제 8개를 채울 거예요.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 수 있지만 이렇게
이 4배마리 깔려 있었던 거야, 안 빼고. 안 빼고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. 8개가 안 될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남은 거를 까만 데크로 채워요. 아. 이거 까만 데크는 이제 국군밖에 없는데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번 턴에는 6개 오더만 하고 2개는 패스를 하고 그냥 상대편에게 오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죠. 강제 패스 디스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, 그러니까 이거 빼는 것도 잘 빼놔야지 되는 거죠. 나와있지 않으면 채워놓을 수 있어. 이렇게 남군, 국군이 이렇게 오더 디스크를 다 채워놨다면 남군도 이제 큰 거를 막 채워놓겠죠. 양반이 오더 디스크를 채우는 기준은 이제 처음에 12개 싱글 오더를 다 채워야 돼요. 그러고도 남는 게 있다면 더블 오더를 4개까지 채워요. 근데 기존에 하나도 안 쓰고, 지난 라운드에 하나도 안 쓰고 4개 그냥 남아있었잖아요. 그러면 2개를 추가로 더 채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도 또 풀로 있었다, 6개 있었다, 또 2개를 더 채울 수 있어.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울 수는 있지만 디스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채울 수는 없고, 최대한 뭐 8개까지 채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를 오더 디스크 다 채우죠.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남군 먼저 플레이를 시작해요. 남군이 먼저 오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걸 하지. 아, 없어. 이, 그래서 이 오더 디스크를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,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오더 디스크를 놨다. 그러면 인접한 지역. 여기 국제점은 인접한 게 아니에요. 네. 여기 인접한 지역이죠. 인접한 지역에 있는 유닛. 여기서 쓰면 여기 유닛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, 네. 하나를 써서 이제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냐. 첫 번째, 이동이나 돌격. 이동은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고요. 인접한 지역에 만약에 적이 있다면 돌격이 돼요. 그게 돌격이고요. 돌격이 되면 전투가 일어나겠죠. 이동하는 규칙은 이제 길로 통한 이동은 한 번에 4개씩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런데 길이 아닌 곳은 한 번에 2개씩 이동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명령을 이렇게 받았잖아요. 네. 전부 다 이동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도 돼요. 다 이동을. 근데 이제 한 번에 칸을 넘어가는 제약이 그거라는 거죠. 네. 얘는 다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한 지역을 넘는 그 제한이 두 개라는 거죠. 길이 아닌 경우는. 길이라고 해도 이제 적군이 없는 곳에만 네 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. 적군이 있다면 두 개 이렇게 묶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동이나 돌격을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포격을 할 수가 있어요. 포격을 하는 기준은 내가 이 디스크를 써서 이 디스크가 있는 지역에 포가 있거나, 네. 포가 있을 때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, 이걸 오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 지역과 나와 인접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포가 동시에 포를 쏠 수 있어요. 총 두 지역이 쏘는 거죠. 이 오더 디스크가 놓인 지역과 인접한 지역, 네. 포를 쏴요. 포를 쏘는 이제 규칙은 나중에 전투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포격이고요. 세 번째는 증원이라는 게 있는데, 증원은 뭐냐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이 유닛이 데미지 큐브를 받아요. 데미지 큐브가 이제 자기 색깔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 데미지 큐브를 받아야 돼요.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, 이 데미지 큐브가 어떤 의미냐면 이 한 유닛은 6개의 데미지를 받는 즉시 제거가 되거든요. 6개의 데미지 큐브라는 건 얘가 이제 뭐 한 명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. 한 부대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부대가 거의 6개의 분대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하나를 받으면은 한 분대가 이제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데미지를 받으면 세 분대는 죽고 세 분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데미지 큐브를 옆에 인접한 곳으로 보내는 게 증원이에요.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군대 하나가 일로 와서 증원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군대가 좀 많아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그걸 증원이라고 생각하시면. 근데 그걸 표현하기를 데미지 큐브를 인접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게 이제. 혹은 얘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물론 이 데미지 큐브를 받으려면은 인접한 곳에 같은 색깔의 이게 있어야 되겠죠. 얘가 이렇게 받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하나를 보낸 게 증원이에요. 얘한테 증원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오더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참호.
를 파는 액션을 할 수 있어요. 그 마커 중에 이렇게 이게 참호 마커인데 참호 마커는 오더를 내리면 마찬가지로 인접한 곳에 참호를 펼 수가 있어요. 참호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방어력을 올려주겠죠. 방어력을 올려주는데 올려주려면은 참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완성이 돼요. 근데 처음에 오더 하나로는 하나밖에 못 놔요.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오더를 써서 두 개를 넣으면서 참호가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얘네들은 이 참호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참호를 볼 때는 이제 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놓게 되는데 이쪽 경계선에서 공격 들어올 때 이 참호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일루 공격이 들어오면 플랭크 어택을 받아요. 더 안 좋을 수가 있죠. 그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. 참호를 이렇게 파는 중에도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은 플랭크 어택이죠. 참호가 아예 없으면 플랭크 어택이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라도 있을 때 이제 플랭크 어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때는 주로 어느 지역에 파냐면 승점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호를 막 다 파놓죠. 그럼 옆으로는 아예 못 들어오잖아요. 다 파놨으니까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고요. 이렇게 하나라도 있는 곳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플랭크 어택이 성립이 안 돼요. 네?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다 안 파져도 하나만 있다면 플랭크 어택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이 성립이 안 돼요. 하지만 일로 들어오는 또 플랭크 어택이 되겠죠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참호를 이렇게 지을 두 개까지 넣어서 참호를 구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오더를 써서 이 참호를 옮기는 것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한 후에 또 오더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지역에 참호 효과를 받지 못하지만 플랭크 어택을 막는 효과가 되는 두 지역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참호고요. 그 다음에 재편성이라는 그 지오가나이즈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투를 인해서 이제 주사위 굴림하다 보면 이게 혼란 마커를 받아요. 디스럽트. 얘가 이제 혼란 상태가 되는데 혼란 상태의 단점은 주사위 사기 체크할 때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동을 할 때 보병이 하나를 남겨두고 가야 되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디스럽트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재편성이라는 코드예요. 이거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거라면 제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격 마커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포를 쏘면 이 포가 있는 지역에 이 연기 마커를 넣어요. 포격 연기 마커. 이걸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시대의 전투는 포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포를 쏘다가 숨어 있었다가 포를 쏘면 이제 지역이 이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. 그걸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포격 마커가 있는 포는 상대편 포로부터 맞을 수 있는 목표가 돼요. 평소에 이렇게 될 때는 포를 상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포가. 근데 이렇게 한번 쏴서 노출이 됐다. 그럼 얘는 상대 포가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노출 전에는 포만 공격을 못하는 거죠. 네. 다른 보병들은 공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는 포를 공격할 때는 보병을 할 거냐 포를 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마커가 있어야 연계 마커가 있어야만 이 포를 공격할 수 있고요. 포는 데미지 마커가 없고 데미지를 받으면 뉘어나요. 그래서 한번 뉘어난 게 하고 또 데미지 맞으면 제거돼. 그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연기 마커가 있고. 근데 이 연기 마커를 이제 왜 설명했냐면 이제 이 오더를 통해서 이 연기 마커를 제거할 수 있어요. 막 이렇게 옷을 뭐 이불을 풀럭풀럭 해서 이 연기를 뭐 날려버리는 뭐 그런 효과라고 할까?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걸 쓰고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. 나 패스할 거야. 강제로 막 이렇게 패스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그것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남궁 북궁만 있는 이 강제 패스. 얘는 강제 패스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빼면 돼요. 그 대신 북궁은 그냥 그걸로 끄시고 남궁이 또 오더를 하면 되는 거죠. 강제 패스. 이렇게 이제 명령이 이제 정해져 있죠. 이게 명령이 전체 다고요. 어디까지 하셨죠? 저기 이제 오더까지는 다 했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오더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남군이 북군이 이렇게 이걸 다 썼다 그러면 이제 그 라운드가 끝나죠. 네. 끝나게 되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포격 마크가 막 이렇게 있었으면은 포격 마크를 다 제거를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
만약에 애프터눈에서 끝났다. 네. 그럼 홀란 마커드 다 제거된. 그리고 이제